관객을 증명합니다. 여기는 조금 꼼꼼한데. 아, 엘리베이터에 아래층 분 만나가지고. 잠깐 화면에 보니까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걸 트니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전기부서 갈아갔네. 이따 뜯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이게 패킹이거든요. 네. 이제 이걸 빼버릴 거예요. 이게 네. 오래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변기를 처음 났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화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바닥에 다 떠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이것도 1차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 배관 주변에 아마 제 방수가 안 됐을 겁니다. 예. 뜯어보면 알아요. 예. 초짜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험 때문에. 예. 사진 혹시 찍어놔야 될까요, 제가? 네, 일단은 여기 혹시 그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그거 찍으시고 이따 이거 뜯었을 때 그때 사진 몇 장 찍어놓으세요. 저 뒤에 물 떨어지는 거 안 찍어도 될까요? 그 이제 물 떨어지는 거. 예. 이거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예. 저기 물 떨어진 게 문제긴 한데 진짜 문제는 사실 방수예요 지금.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방수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동안 보시면 여기 방수가 전혀 안 됐던 겁니다.
청소도 내일부터. 네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그 문틀하고 이 코너 부분이 거기가 매지가 좀 떨어져서 거기까지 다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내일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네.